안녕하세요. 프로 직장러 비비안과 함께하는 비즈 꿀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할 때 누군가에게 보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나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을 때 각국의 담당자들이 사용했던 표현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 걸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표현도 오늘 같이 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표현부터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업데이트를 요청을 하는 그런 표현까지 다 같이 묶어서 왔으니까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짤막한 업데이트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I have a quick update on this project. 자, 짤막한 업데이트인데 short라고 쓰지 않고 quick을 쓴다는 점. quick update. 이거는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have a quick update on this project. 자, 짤막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just wanted to give you an update on this project.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I just wanted to라고 했죠. 자, 왜 wanted to라고 했을까요? 나는 지금 업데이트 주려고 했는데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그 이유는 영어는 원래 과거형으로 돌려서 말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완곡하고 이게 좀더 공손하다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큰 뜻은 없고요. 그냥 보통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과거형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이거 짤막한 업데이트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just wanted to give you an update on this project.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just wanted to give you an update on this project.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상사가 없는 동안, 상사가 모르는 동안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I'd like to bring you up to speed on this project since there have been a lot of updates. 자, 여기에서 bring you up to speed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bring someone up to speed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누군가에게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정말 자주 쓰니까 조금 생소한 표현이더라도 잘 내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I'd like to bring you up to this on project. 나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최신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 Since there have been a lot of updates.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번씩 쪼개서 따라해 보고, 그 다음에 합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I'd like to bring you up to speed on this project. Since there have been a lot of updates. 자, 이제 합쳐서 해봅시다. I'd like to bring you up to this on this project since there have been a lot of updates.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다 드렸는데 상사가 그래, 그러면 앞으로 또 무슨 변화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할 때 상사가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내가 동료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잘 활용되는 표현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Please keep me in the loop. loop라는 단어는 고리예요. 나를 고리에 끼워 넣어줘. 그 말은 내가 계속 이 쳇바퀴를 돌면서 정보를, 최신 정보를 알 수 있게 나를 계속 끼워 넣어줘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Please keep me in the loop.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Please keep me posted. post가 뭐예요? 뭘 우편을 붙이다, 우편이죠. 나한테 계속 우편을 붙여달라는 얘기는 즉 계속 정보를 줘 라는 뜻이죠. 그래서 please keep me in the loop 아니면 please keep me posted은 나한테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Please keep me posted. 오늘 배운 표현을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연습해 보는 롤플레이 시간입니다. 제가 외국인 상사 역할을 할 테니 여러분이 저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Afternoon. Unfortunately, I have only 30 minutes now. What's up?
Okay, please start. Hi, can you hear me well? What's the agenda of today's call? Awesome. Please tell me all about it. Hey, while you're out of office, there were a lot of new discussions. Of course, will do.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한번 콕콕 찍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짤막한 업데이트는 short 업데이트가 아니라 quick 업데이트라는 점. 그리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점은 과거형을 쓰게 되는 것. 그래서 I wanted to, I just wanted to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다음 표현, 누군가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다 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썼죠? Bring someone up to speed 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loop, post 라는 단어를 써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Please keep me in the loop, please keep me post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 있었죠. 오늘도 저는 당신의 오피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